제가 지금 온 곳은 서울 서쪽에서도 스시 사시미로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한스시라는 곳에 왔어요. 자, 일단은 처음에 들어오면은 샐러드, 그 다음에 묵은지, 그 다음에 야채죽인데 여기 해산물이 조금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 장국. 자, 일단 죽으로 속을 좀 달래고. 실장님, 여기 위치가 언제 바뀌었어요? 여기 한 2개월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예전에도 그 뭐 나무로 된 건물에 있다가 지하로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여기 한 10번을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 이번에도 이거 아 거기 그 동네 갔다가 네. 못 찾아서 지금 네이버 지도 확인하고 다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여기 주차는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주차가 안 돼가지고요. 아. 유료 주차장 이용하셔야 돼요. 아, 네. 이렇게 회무침 나왔어요. 회무침. 김에다가 회에다가 뭐 상추 같은 건지 뭔지 아무튼 이런 거 들어간 거. 아, 여기는 평일에 왔는데도 그냥 사람이 꽉 찼어. 지금 네. 퇴근 시간도 아니고 6시 전 5시 20분인 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어제 재수 좋게 근처 갔다가 그래도 잽싸게 잘 왔네. 그러니까 그 집이 유명하다니까. 그러니까 동네 골목 안쪽인데도 딱 들어왔더니 그냥 테이블이 보고 다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지금 5시 좀 넘어서 왔는데 벌써 오늘 꽉 차 있네. 그러니까 아. 근데 유명한 집이야 여기. 아무튼 여기가 이사 세 번 온 곳이고 괜찮네. 더 깔끔해진 것 같아. 예전에도 뭐 괜찮긴 했지만 일단 한번 나오면 먹어보자고. 네, 기대되네. 오케이. 지금 이게 22,000원 A세트 인당. 그지? 어, 보니까는 연어 되게 두꺼워. 네 피스. 이거는 참치인가? 참치 같아. 이거 광어, 우럭인가? 광어. 아, 이건 우럭, 이건 광어. 이건 뭐지? 이건 도미.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안 보이는데 여기 조개살까지 이렇게 하나나 한번 집어볼까? 이거 시장 요거 참치예요? 뭐예요? 아, 그거 홍미너. 홍미너? 네. 아, 요거는 홍미너래요. 아. 쫄깃쫄깃하고 고소하다. 아, 쫄깃쫄깃하고 되게 고소하다네. 아, 홍미너. 일단 홍미너. 그 다음에 연어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지금 연어 네 피스 중에 제일 작은 건데 두께가 와 이렇게 와사비까지. 일단은 인당 22,000원짜리 이게 일단 요것만 인당 22,000원 아니라 요게 이제 처음 나온 거야. 회무침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거는. 아무튼 엄청 신선해 보여요. 데코레이션도 예쁘죠.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한스시를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돈 모으면 오는 이유가 있어요. 돈 모아야 오는데. 그럼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은 돈 모아야 오는데 지금. 한 끼 22,000원 쓰려면 돈 좀 모아야지. 그럼 두께 보세요. 두께. 두께가 씹는 맛이 있지 이러면 그지? 기가 막히네. 진짜 맛집이라니까. 홍미너? 홍미너? 어, 홍미너래. 이 홍미너래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참치 맛도 나는 것 같으면서 식감은 완전 진짜 쫄깃쫄깃해. 시장님, 이게 홍미너면 그냥 미너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 보통적으로 점성어라고 얘기해요. 점성어? 네. 어, 근데 엄청 맛있네, 이거. 저희가 따로 또 거기다 곰보스케라고 해가지고 절이는 게 있어요. 아. 양념을 다시 하기 때문에. 아, 두껍게 써니까 씹는 식감도 너무 좋지. 이거는 우럭. 이거 우럭 같아요. 그냥 이건 우럭이죠? 아, 그거 농어예요. 농어요? 지금 다 들리고 있어. 농어래요, 농어.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허접이네. 그러니까 아니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것도 엄청 쫄깃해. 와. 자, 죄송해요. 이건 광어예요? 네. 맞았다. 아, 이번에는 맞췄다. 이건 광어. 우리가 기존에 먹던 광어랑 그 식감이 완전 들려. 먹어봐. 와. 지금 먹은 게 광어야. 아 진짜 솔직히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어.
회를 다룰 줄 아는 곳이지. 눈물 난다. 이 집은 진짜 줄줄 정도의 맛이지. 지금 이거는 참돔이. 아우, 너무 담백해. 씹는 맛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쫄깃쫄깃해, 진짜. 이게 일반적인 횟집에서 뭐 먹는 것도 물론 맛있긴 한데, 이 집은 무슨 스킬을 쓰는 것 같아, 회에다가. 네. 이것만 44,000원 해도 괜찮겠지. 마지막으로 그 조견. 요거는 초장을 찍어서 먹어, 초장. 이것도 너무 맛있지. 진짜 싱싱한 느낌이지. 여기는 진짜 돈이 아깝지가 않네. 이 집은 진짜 서울 서부권에서 최고의, 스시로는 가성비 최고. 서울 서부권이 아니라 전국권에. 전국권이 아니면 전국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집 원래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었어. 맛도 있고 가격도 되게 그 나오는 거에 비해서 어이없게 합리적이고. 난 몰랐는데 새우도 있어요. 생새우. 아, 엄청 싱싱해. 새우도 단맛이 쫙 올라와. 근데 이 집을 원래 한번 오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 동네 딱 왔다가 갑자기 여기가 딱 생각이 났어. 잘 왔네. 잘 왔지. 자, 먹는 와중에 생선가스래요. 생선가스 오 있고, 여기 아래에는 여기 생선가스가 보이고, 또 뭐가 있냐면 콘치즈 이런 거. 근데 이 집에는 어울리질 않아. 왜냐면 너무 다른 게 너무 맛있으니까.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초밥이 나서 이렇게 다섯 피스가 나오는데, A세트를 시키면 요게 이제 참돔이, 연어, 계란, 그 다음에 이거 뭐 맛살인가? 그 다음에 여기 롤 같은 거. 이게 영상으로 보면은 사이즈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 일단 제 손가락 보면은 이렇게 이게 손가락이 나오나? 나름 제가 키가 좀 있어서 손가락이 긴 편인데도 내 손가락이 1.5배. 아, 이건 내가 키가 키에 대해서 거짓말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겨서 웃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손가락이 너무 짧아. 손가락 대봐, 옥자고. 옥자 손가락 대봐. 아, 여기 끝에다 맞춰. 봐봐, 긴 손가락도 이렇게. 그치. 여기서 끝나. 야, 결국 나랑 똑같잖아. 내가 더 기네. 뭐 하는 짓이니 이게. 키가 185 정도 되니까. 내가 187이거든. 아무튼 이 집은 그냥 초밥만 또 따로 먹을 수도 있는데, 뭐 초밥만 먹어도 10피스만 나와도 다른데 초밥의 거의 한 2배 이상이니까 길이가 충분히 배불러요. 맛도 있고. 예전에 제가 여기 혼자 와서 다치 앉아서 초밥을 먹은 적이 되게 많았거든.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오고, 친구가 있으면은 여기서 22,000원짜리 A세트를 먹는 거지. 아니, 한 입 밥의 상태로 너무 커. 너무 크지. 일단 양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럼 양이 많아서 이 집은 점수가 깎여야 돼? 아니지. 아니지. 점수가 더 올라가야지. 그지. 회가 아직 한 4분의 1은 남아있고, 초밥은 건드리지 못했는데, 벌써 배불러. 배불러. 어떡하냐. 여기는 일반 여자들이 오면 무조건 냄비겠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식가들도 벌써 배부른데. 요거 연어 초밥. 아우, 너무 길어서 집기가 힘드네. 아직 끝나지 않아서 배불러도 얘기하지도 마. 지금 너무 배가 부른 상태예요. 지금 다 먹지도 못해서 둘 다 끝내지도 못한데, 그 와중에 지금 요거 게티김 소프트 크랩 요게 나왔고. 그럼 또 뭐가 나왔냐면, 지금 우리가 다치에 앉아서 자리가 좀 좁아서 그러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새우튀김 두 개하고 뭐 춘건 두 개, 이렇게 두 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마치 중국집에서 오는 크림 새우 같아요. 크림 새우인데 소스는 크림이고 새우가 아니라 게야. 나중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겠죠, 당연히. 모밀국수가 나왔어요. 네, 모밀은 그냥 모밀 맛. 근데 뭐 이 집은 회 퀄리티만 따져도 뭐 저 거의 지상 최고니까 뭐 이거는 용서될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요게 컵, 종이컵으로 나왔는데, 매실차래요, 매실차. 예전에도 제가 여기 왔을 때 매실차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매실차 맛있어요. 달짝지근하니. 아, 이제 배불러서 더 이상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부르는 게 이제 돼지 새끼라고 많이 부르기는 하는데, 돼지 새끼도 다 못 먹을 정도의 양이에요. 정말 너무 푸짐하게 잘 나오고 있어. 가성비 여기는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사장님, 너무 잘 먹었어요. 예전 몇 년 전에 왔을 때 계속 올 때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올 때마다 감동받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땠어? 야,
여기는 죽어. 죽음이야 그냥. 끝장이야. 회, 초밥 뭐 나오는 게 하여튼 다 퀄리티가 좋네. 어. 그냥 좋아?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니 저게 22,000원에 저거를 먹는 거는 미안할 정도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강서 지역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옥자는 거의 서울권 내에서 전국구라고. 여기는 전국구네. 여기는 전국구로 인정. 이 금액에 이 퀄리티는. 그러니까. 아 너 무슨 장소만 이쪽이지. 뭐 호텔에서 먹는. 거의 5성급에서. 그 정도. 아까 우리가 먹은 거 아까 5성급에서 먹으면 얼마라고 대충 한 25만원 나온다 그랬지. 아니, 30 근데 지금 이거 얼마 났어, 이 두 명에? 두 명이 44,000원. 44,000원, 그지? 깜짝 놀랐네. 우리 거기서 광고비나 무슨 뭐 횟값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업자가 피같이 개고생해서 번 돈 44,000원 낸 거지? 3일 용돈 모아가지고 먹으러 그래. 온 거야. 그래. 우리 이거 진짜. 근데 암튼 그 정도 내 돈 내고 먹는데도 극찬이다. 야, 여긴 진짜 맛있다. 아무튼 최고지? 대박이다.